말씀해. 열차. 뜨거운. 차. 가자라. 기도. 아멘. 오늘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교회 그러면 빨간 벽돌에 붉은 네온 사인이 청탑에 딱 걸려 있으면 야 교회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진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보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교회 십자가야. 그죠? 야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만교회 운동을 했을 때 저 반대했어요. 왜 교회를 자꾸 교회만 세우느냐. 지금 하나를 묶어야 되는데 이거는 술집보다 더 많은 게 교회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있어야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교회는 자꾸 세워져야지. 그걸 왜 네가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청탑을 십자가를 보면서도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 차라리 천주교처럼 지역에 하나씩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젊을 때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이 틀리다는 거를 점점 철이 들면서 가요.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도 필요하고 더 작은 기도회도 필요하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간 천탑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강요했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 헌금을 강요를 건축 헌금을 딱 하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이렇게 누추한데 너희들이 사는 그곳이 그렇게 화려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작자 헌금을 하면서 반강제 협박으로 헌금을 강요했던 적이 기억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허름한데 이거는 계속 뇌리에 남아요. 어릴 때인데 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았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은. 그리고 이 강대상은 감히 신발 벗고도 올라오지 못했었잖아요. 신을 벗고 조심조심 와서 물컵 이렇게 놓고 그러면 저는 그 물컵에 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 물이 얼마나 달까. 지금 똑같아요. 달지 않아요. 설탕 안 탔어요. 그냥 물이더라고. 근데 왠지 성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발을 벗고 맺었듯이 여기는 그렇게 거룩한 제단이 어느새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이라는 거죠. 그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감히 이 거룩한 곳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팝송을 부르고 생각도 못했었잖아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세상,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 노래에 주님만 바꾸면 정말 은혜되는 찬양이 많아요. 그죠? 믿는 나는 상행선, 안 믿는 나는 지옥으로 하행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는 울고 싶어라.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세상 노래에 주님만 싹 바뀌면은 정말 은혜스러운 곡이 많아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전 안은 거룩하고 성전 밖은 타락하고 삭대고 영지주의의 영향이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영지주의는 아주 고약하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이 안은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않고 삭된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는 막사라도 되고 이곳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안 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애들이 와 놀래요. 그러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가? 그러다가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 애들이 기절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애들이 놀래지? 바로 영지주의 모습이 나한테 보였던 것 같아요. 안에서는 거룩하고 찬양하고 나가면은 애들이랑 막 깔렐레하고 그냥 놀았던 그런 것들이 그 영지주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게 교회에서 깨끗한 척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계속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저번 주에 이정춘 목사님이 에클레시아 얘기하길래 어, 나 다음 주에 에클레시아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 딱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때요? 에클레시아 요 정도는 알고 있어도 돼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구해낸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 이게 교회인 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왔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새로운 게 전혀 없지 않아요? 예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확인하는 거야. 깜빡한 거 그냥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좀 푸세요. 경직돼서 아니면 노트 쓰면서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따라서 성지는 거룩할 땅, 땅지잖아요. 거룩한 땅.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전. 그죠? 그래서 성지 순례, 그래서 뭐,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막 이런 데 가는데, 그건 성지 순례라는 말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역사 탐방. 그죠? 성지는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옆 사람 손 꼭 잡고 가시면 그게 성지 순례예요. 그리고 그 옆 사람을 잘 먹이세요. 말씀으로 잘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이게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옆 사람한테 잘하세요. 옆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이고 성지예요. 아무 손이나 잡지 마시고요. 잡을 손만 잡으세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이 서신서의 첫 인사말들을 보면 아 교회가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자 여기에서 읽다가 보면은 글씨가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거는 이제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거니까는 한번 빨간색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같은 거 빨간 글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예배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친친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대신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크게 좀 해주세요. 시작!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아멘.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성전이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지요? 예.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이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나? 이것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는지.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이죽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랑 연관이 있냐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우리는 연합됐어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면 나도 성전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자가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건물을 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웠는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게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야, 밖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죠. 이때는 성질 급한 게 더 좋아요. 침착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하니까는 바연하시마 네가 복이 또다. 그리고 너에게 그 고백을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응?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예수께서 대답 크게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가.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요거 구절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면 또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이 구절을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으로 삼는 구절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구절로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래서 천국이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지금까지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 성화라고 해요. 폐하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극존칭 교황 성화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잘 안 써요. 모자 이렇게 치잖아요. 왕관. 그게 보석이 박힌 게 지금 하면 한 70억이 넘는다 그래요. 이게 보석이. 그러면서 그 벤츠사에서 그 차가 이 교황 성화께서 허리를 숙이면 안 되니까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려 천장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걸 보면은 야,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두 사도들이 이걸 보면서 좋아하실까? 아니요, 이건 비단 교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화려해지고 커졌을 때 교황이랑 똑같은 모습들이잖아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좋았을까? 베드로가 좋아했을까? 사도 요한이 좋아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순교를 했는데 한국에 온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기도의 밑받침이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점 낮아지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 낮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변질될까 봐 겁나요. 막 여기가 너무 부흥이 돼서 막 내가 이름을 못 외울 정도로 막 1,000명, 2,000명 부흥돼서 내가 변질이 될까 봐 막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그럼 제가 이름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나님 저에게 양을 주세요. 지금 형제는 제가 100명은 되는데 조금 노력하면 한 600명까지는 제가 머리에 이름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전화번호는 한 400명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말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바르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욕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교황욕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너도 똑같이 될 거야 100%. 그렇게 성장하면 너도 100% 꼭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구절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분명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나온 거예요. 오늘 헬라어 한 4개는 알고 갈 거예요. 고급지죠? 예. 아까 에클레시아 봤죠? 예. 에클레시아 그거는 교회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드로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인데 여기에서는 페트로스. 예. 페트로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페트로스. 고급지잖아요. 이거 헬라예요. 예. 페트로스. 이거는 남성 주격이에요. 페트로스는 야 이거 오늘 또 공부까지 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베드로는 여기에 페트로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페트라예요. 이게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라 이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어렵죠? 예. 네. 그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에 올바른 고백을 했을 때 그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돼야 돼요. 베드로의 반석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페트라 베드로가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하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훌쩍 뛰어 넘어갔어요. 아직 이게 또 딴 데로 샜는데 마라톤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떨려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떨리기 시작하면 기록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골프도 1년 동안은 떨린대요. 이게 첫 들어가면 발발발발발 떨려서 그 실력이 1년 지나면 떨림이 없어지면 잘 나온대요. 이 강단에 선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발발발발발발 떨리다가 점점 긴장이 조금 내려놓게 되는데 지금 그 중간 가독이니까 잘하고 있어라고 응원해 주세요. 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었는데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적으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게 아니죠. 그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우리한테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진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밑에 23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페트로스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한 페트라 위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나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해요. 예전엔 성경에는 가나여 라고 써 있고 지금은 항변하여. 그 다음에 또 헬라어 하나 들어갑니다. 에피티마오.
고급지죠? 예, 에피티마오. 이거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안 된다고 만류하는 거예요. 이 에피티마오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꾸짖으실 때 그때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그때 그것처럼 베드로는 나름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하며 꾸짖으며 안 된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이 뭐지? 빛나간 열정이잖아요. 베드로에 보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 빛나간 열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 우리 지금 신혼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혼생활 중인데 지금 기도 제목은 신혼생활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혼생활이 한 3년 동안 이어지게끔 하나님 저한테 차근차근 저한테 달콤한 것을 계속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이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빛나간 열정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 저를 바른 대로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빛나간 열정, 베드로도 저렇게 빛나갔는데 저도 빛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또 덕담으로 이렇게 저를 방향을 한번 이렇게 받들어 주시면 우리 든든한 교회로 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앞날이 창창한데 스승이 죽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주님 안 돼요 하면서 한 번 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어쩔 때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어쩔 때는 칭찬이 되고 이런 사람한테 교회를 세워지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생각으로 했을 때, 그 열정으로 빗나간 걸 했을 때에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참된 고백을 하는 그 자가 바로 페트라,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페트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헬라어 오늘 네 개 배웠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요. 얼마나 귀한 이게 책임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나 기분 나쁘면 너 지옥 가. 너 기분 좋으면 너 천국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책임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치리가 분명히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 치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손님 떨어질까봐 교회에서 치리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가끔씩 이렇게 보긴 했는데 손님 떨어진다고 이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옆집에도 교회고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여기만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 치리의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반듯하게 반석으로 서지가 못해요. 사상 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그냥 쓸려져 버려요. 언제든지 인기에 급한 교회는 언제든지 바람이 훅 불려면 쓰러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볼게요. 교회는 어디에 세웠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에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시 한번요.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해줘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멘. 네.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터 위에 세우침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언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인 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 로고스가 오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태양이 저 바다가 말씀으로 세웠듯이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내에 하는 성도들 웃기잖아요. 그거는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잖아요. 정확한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가 뭐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소문에 의해서 옆 사람 믿으니까 나도 교회, 얘도 교회니까 나도 교회. 근데 처음 괜찮아요. 처음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니까는. 그런데 20, 30년 되는 동안에 우리가 소문으로만 계속 믿고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아, 더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아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은 영생한 자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들에게 나타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소문만 믿지 마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데,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알아야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괜찮죠?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아니요, 쉽게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이해가 되지? 그리고 더 성도님들한테 이해가 되지? 그렇게 되면서 계속 하는데 점점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1등 목사, 2 목사, 이영규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